5페이지 보시죠. 5페이지 보시면 은행 계정 조정표가 돼 있는데 얘는 또 뭐냐? 양식을 먼저 보시죠. 7페이지. 뭐 양식을 봐야 좀 느낌이 올 텐데 7페이지 중간에 양식에 뭐 회사 측 잔액, 당좌 뭐 그다음 은행 측 잔액 뜨는데 이건 뭐냐면은 당좌 예금 잔액을 맞추는 겁니다. 무슨 얘기야? 거기 수정전 잔액이 있죠. 아, 회사하고 은행이 알고 있는 당좌 예금 금액이 다르다 이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오류라든가 뭐 아니면 시간차, 타이밍, 어떤 기록의 시간 차이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어느 한쪽에 삽질,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뭐 부정이 개입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맞춰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추다 보면은 이제 수정 후 잔액이 당좌 예금 금액이 같겠죠. 그게 이제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아, 이런 얘기구나. 그러면 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은행 계정 조정표가. 그럼 5페이지 다시 가보시죠. 아, 1번 의의 보시면은 방금도 얘기했지만은 의의의 5페이지 의의 1번 일정 시점에서 보면은 회사 측 당좌예금 잔액하고 은행 측의 당좌예금 통장 잔액은 기록 시점의 차이라든가 오류에 의해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설명했죠? 이와 같은 불일치 원인을 규명하고자 작성하는 것이 은행 계정 조정표다. 또한 이를 통해서 뭐 횡령 여부를 알수 있대. 횡령은 뭐좀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두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수정 후 잔액이 같아야 되는데 두 개가 달라. 그러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이 횡령 금액이 된다라는 것인데 그거는 이따가 다시 문제를 풀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횡령물 금액을 찾아라 이런 식의 시험 문제는 회계사 세무사 쪽 얘기이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어쨌든 수정 후에 당좌예금 금액이 얼마인가 그게 기본적인 시험 문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그 회사 측 요인이 있고 은행 측 조정 요인이 있겠죠. 그 회사 측 조정 요인 봅시다. 1번 회사 미기입 예금. 이건 뭐냐면 회사가 기입을 안 했다 이거지. 회사 미기입 예금. 회사가 기입을 하지 않았다. 그럼 회사 측 보너스가 되겠죠. 회사 측 보너스. 자, 마지막 줄에 보시면 거래처로부터 당좌예금이 입금이 되었으나 회사가 당좌예금 잔액을 입금시키지 않은 경우다. 제가 말했잖아요. 회사가 기입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그게 회사 미기입 예금이고요. 야, 그러면 네가 아까 그 제목에 회사 미기입 예금 있는데 이 단어가 나오는 거냐 아니면 문장이 나오는 거냐? 거의 95% 이상으로 문장이 나올 겁니다. 2017년처럼 문제가 아주 정말 욕 나오게 정말 그죠? 지랄 맞게 문제가 나올 때가 있었는데 딱한 번. 그렇게 나올 확률은 없는데 만약에 2017년 분위기라면은 그냥 단어로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단어로 나오면 문제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문장으로 나오더라. 최근 추세 자체가 다른 시험도 그렇고요. 첫 줄에 보시면 추시모음이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추시모음 뭐냐? 여기 이제 회사가 있고 타 회사가 있죠? 다른 기업. 물론 우리는 여기 있죠. A, B.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잘 이해하려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당좌 거래의 그 흐름을 아셔야 돼. 어쨌든 그 추시모음 뭐냐면은 여기가 여기한테 돈을 받아달라. 여기서 말한 추시모음은 받으럼을 심부름꾼 시켰다. 이게 추심이. 받으럼 네가 대신 받아줘. 야, 우리가 얘한테 받을 어음이 있다. 채권이 있다. 이게 받으럼은 매출 채권이죠. 매출 채권이 있는데 네가 대신 받아줘. 그리고 얘가 받았어. 받았어? 근데 우리한테 통지를 안한 거야. 받으럼을 받고 하면은요, 당좌예금 잔액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받으럼을 받아달라고 했고, 심부름꾼 시켰고, 받으럼 받았어. 그래서 얘는 당좌예금을 잔액을 늘려놨습니다. 잔액은요, 아까 당좌 거래할 때 제가 당좌엄, 당좌수표 이런 얘기 있었죠? 그거 하라고 하는 게 당좌예금이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당좌예금 잔액이 늘어났어요. 근데 얘가한테 통지를 안한 거야. 네가 대신 받았죠? 받았어. 당좌예금을 늘려놨습니다. 통지를 안한 거야. 그럼 누가 모르고 있는 거야? 얘만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거는 회사 측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회사 미기입 예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추시모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야, 그럼 추시모음은 심부름꾼 시킨 여음인데 이 상황만 있는 거냐? 우린 수험생이잖아요. 야, 이 상황만 있는 거야.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는 방금 얘기했던 심부름 시켰어? 당좌예금 받았어? 통지 안 했어? 그거만 나와. 시험 무조건. 그러니까 당좌예금, 그러니까 추시모음 하면 무조건 회사 측 플러스 이렇게. 그래서 아, 처음부터 어렵죠, 그렇죠? 용어들이 낯설잖아요. 그다음에 2번, 아 2번 하기 전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굵은 새 회사의 당좌예금을 증가시켜야 된다 했죠. 또한
외상 매출금이 은행에 입금되었는데 회사가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좌금을 진액시키는 것이다. 지금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온 것이죠. 은행 미김, 아까 회사 미김 예금에는 첫 번째가 추심어음이 나온 것이고 두 번째가 거기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그거 은행은 입금했는데 회사가 확인을 못했대. 바빴나 보지 뭐. 하지만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고요. 은행 미김 예금은 추심어음 쪽이 나온다. 추심어음 쪽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부도 수표, 부도난 수표죠. 읽으면 이해될걸요? 거래처에 수표를 입금하였으나 수표가 부도 처리된 것을 말한다. 우리가 거래처로부터 수표를 받았어. 수표 받으면은요, 차변에 당좌예금 하죠. 우리가 수표를 발행하면은 대변에 당좌예금. 수표를 받았어? 차변에 당좌예금. 근데 그게 부도난 수표래. 그럼 취소시켜야지. 가짜 수표니까. 그럼 당좌예금을 취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부도 수표는요, 회사 측 마이너스다. 예, 은행 수수료 등 보시죠. 은행의 수수료나 아니면 당좌 차월 이자. 당좌 차월은 단기 차입금 이자니까 단기 차입금 이자니까 이자 수익이 아니라 이자 비용이겠죠. 어쨌든 수수료라든가 이자 비용을 당좌예금 통장에서 출금을 했는데 은행이 그렇게 했는데 회사가 확인을 못했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회사는 지금 모르고 있잖아요. 회사는 당좌예금 차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수료하고 이자 비용이 있는데 은행은 알고 있어. 근데 회사가 지금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상황이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를 안한 거다. 통지 안한 것이다. 그럼 어쨌든 회사 모르니까 회사 마이너스. 그렇죠? 회사 마이너스. 누가 잘했다 못했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게 리얼한 숫자냐, 어떤 게 진정한 숫자냐, 어디가 가짜 숫자냐 이런 얘기죠. 은행이 통지를 안 했어. 은행이 잘못했지만은 은행은 제대로 했잖아요. 근데 회사가 모르고 있는 거죠. 통지 안 했으니까 회사 측 마이너스입니다. 오류는 이따가 문제를 통해서 볼 거니까 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하겠죠. 이제 문제를 통해서 볼 것이니까 됐고. 은행 측 조정 요인 봅시다. 1번 은행 미기입 예금. 오, 또 나왔네. 아까는 회사 미기입 예금이었죠. 회사가 기입 안 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은행이 기입을 하지 않았다. 그게 은행 미기입 예금이 되겠죠. 은행이 기입을 하지 않았다. 읽어볼까요? 회사가 은행에 입금을 하였는데 은행에서 영업시간 이후에 입금 등을 이유로 입금 처리하지 않은 경우다. 아유, 오늘 영업시간 4시 지났네요. 4시 1분에 오셨네요. 셔터문 닫아버리고 이래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은행은 기입을 안한 것이죠. 내일 처리하겠다. 근데 그 내일이 뭡니까? 내년도야. 지금은 X1년 12월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그렇게 나오죠. X1년 12월 말인데 하여튼간에 그게 내일 처리하는데 그게 내년도가 돼버린 거예요. 연도가 같으면 뭐 아무 상관없지. 근데 연도가 달라져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그럼 은행이 이 기입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 은행 측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은행 측 플러스. 예, 기발행 미인출 수표입니다. 벌써 마지막이야. 왜냐면 3번은 은행 측 오류니까 뭐 오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가능할 것이고 이제 내용적으로 드디어 이제 마지막인데 하필이면 이게 제일 어렵죠. 마지막에 나온 이게 기발행 미인출 수표. 수표를 기발행. 이미 수표를 발행했는데 미인출. 아직 인출이 되지 않았다. 이것도 뭐야?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but 지급 제시하지 않은 겁니다.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당연히 지급이 안된 거겠지. 그렇죠? 뭐 so 그래서 뭐 이런 얘기죠. 그게 기발행 수표를 발행했는데 미인출 왜 지급이 안된 거예요? 지급 제시 안한 거지. 그럼 얘가 수표를 발행할 때 회사는 어떻게 한 거야? 대변에 당좌예금 이렇게 분기를 끊었겠죠. 근데 지급 제시 안 하지 않았으니까 은행은 모르고 있는 거야. 그럼 너도 까라 이거지. 어떻게 돼? 은행 측 마이너스가 되겠죠. 회사는 수표를 발행해서 당좌예금 깠습니다. 근데 얘가 지급 제시하지 않아서 은행은 모르고 있는 거야. 어? 내가 지급 제시했었으면은 지급이 됐기 때문에 당좌예금 까였을 텐데 모르고 있잖아요. 그럼 당좌예금 너도 까라 이거지. 이게 맞는 숫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발행 미지 수표는 정말 중요합니다. 은행 계정 조정표가 나면은요 거의 99% 이상 확률로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발행 미인출 수표는 회사가 수표를 발행해서 장부에 반영하였으나 당좌예금 깠으나 거래처가 아직 은행에 수표 대금을 청구하지 않았다. 지급 제시 안 했다 이거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은행은 차감시켜라 됐죠. 제가 다 말로 뭐 플러스라 마이너스라 다 말했는데 다음 페이지에 다 적어놨죠. 친절하잖아요. 제 책이 항상 친절하죠.
7페이지 가면은 뭐만 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표가 막 나와요.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세 가지죠. 첫 번째, 회사 미기입 예금에다가 예를 들어서 추심어음 써보세요. 추심어음. 회사 미기입 예금 하면은 어김없이 추심어음이 나와요. 그럼 중요한 거세 개는요. 추심어음하고 두 번째 부도수표하고 밑에서 두 번째 있는 기발행 빈추수표. 요세 개. 요세 개는요. 반드시 단어 갖고도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아셔야 돼요. 추심어음은 회사 측 플러스다라고 했고요. 두 번째 부도수표는 회사 측 마이너스다라고 했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기발행 빈추수표는 은행 측 마이너스. 요세 개는 반드시 기억하시라. 예, 됐습니다. 예제를 풀어보겠습니다. 7페이지 예제. 역시 예제는요. 예상대로 정확한 당좌예금 잔액을 구하시오. 라는 식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제 풀이가 잘 나왔으니까 뭐 눈으로, 아, 저기 첫 문제니까 눈으로 하지 말아야지. 첫 문제니까 친절하게 풀어드릴게요. 은행이 먼저 나왔습니까? 야, 은행이 여기 있고 회사가 여기 있는데 상관없어요. 회사를 먼저 쓰고 은행을 여기서 써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다음에 뭐부터 나와요? 수정전이 나오겠지. 수정전 잔액. 그리고 이제 수정사항들이 쭉 나오는 거죠. 또는 뭐 조정. 뭐 조정전 또는 수정전 뭐다 맞는 말입니다. 쭉 조정해가지고 수정후가 나오겠죠. 또는 뭐 조정후. 처음에 공부할 때는요, 답안 작성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답안 작성 언제부터 신경 써야 됩니까? 시험 앞두기 한달 전, 그때부터 답안 작성은 신경 쓰시면 되고, 그 전까지는 학습만 하시면 돼요. 학습. 이거 어떻게 작성하지? 막 하지 마시고. 무슨 글씨로 쓸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그럼 거기에, 인스는 잔액이 273200이다. 그리고 삼성은행은요, 3128. 이런 질문도 가끔 있어요. 야, 이게 조정전인지 조정후인지 어떻게 알아? 당연히 아무 얘기 없으면 조정전이 당연한 거죠. 왜냐면 조정후를 물어봤으니까. 너무나 상식적인 겁니다. 조정전 또는 수정전이면은 당연히 수정전이라고 분명히 써놨습니다. 그 얘기가 없으면은, 다시 죄송합니다. 수정후 잔액이라면은 수정후라고 분명히 써놔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 없으면 당연히 수정전이죠. 그게 상식적인 거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니까. 아무튼. 막 그런 것도 질문하시는데 괜찮아요. 처음에는 뭐 온갖 질문들이 다 있을 수 있죠. 예, 회사가 수표가 있는데 인출이 안 됐대. 이게 뭐예요? 그 유명한 기발행 빈추수표. 인출이란 단어가 있죠? 인출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기발행 빈추수표 48만 4천 원. 두 번째, 수표가 있는데 부도 났대. 부도수표네요. 부도수표. 회사 측 마이너스죠? 216000. 세 번째, 추심어음이네요. 제가 요세개 중요한 거를 연달아 써놨죠, 그쵸?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써놓은 겁니다. 추심어음 해서 걔는 회사 측 플러스다. 이세 개는요, 단어 갖고도 바로바로 할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는 어차피 문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문장을 읽으면서 판단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회사가 입금했는데 은행이 입금 안 했대. 은행 미기입 예금이죠? 은행이 안 했다. 13만 8천 원. 수수료가 있는데 회사가 계산하지 않았대. 그 회사가 잘못된 거네. 회사 측 수수료. 수수료는 당연히 당좌예금을 까겠죠. 마이너스. 마지막에 있는 건 오류입니다. 오류. 아, 제 책의 오류가 아니라 오류의 상황이라고. 회사가 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예금은 이렇게 있대. 그럼 회사 측 오류인데 회사 측 오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할지 마이너스 할지 그게 또 헷갈리거든요. 수표를 받은 게 아니라 수표를 발행한 거예요. 그러면 분기할 때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회사가 68,000 수표를 발행했대. 근데 뭐라 그랬어요? 실수로 6하고 8을 거꾸로 받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게 맞는데 지금 회사가 실수로 6하고 8을 거꾸로 받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럼 당좌예금을 일단 빼봅시다. 빼면 얼마예요? 18,000원. 18,000원만큼 더 뺐죠, 그렇죠? 그럼 다시 취소시키려면 플러스 18,000원 해야 되겠지. 68,000원만 깠어야 되는데 86,000원 깠다. 그럼 취소시키려면
당연히 18,000원을 플러스 시켜라 이런 얘기죠. 이름은 회사 측 오류 이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숫자가 똑같이 나와요. 278200과 맞나? 278200 여기도 쭉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딱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은 아, 내가 뭔가 실수했다, 삽질했다 하면서 플러스를 마이너스를 한번 조정해보고 회사를 은행으로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뭐 그러면 뭐 맞겠죠 언젠가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은 요게 나오고 여기에 가장 많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나오죠. 퀘스천, 제가 Q 쓰면 이제 퀘스천입니다. 시험 문제들 이런 것들도 나오고 이런 것들도 심지어 이것도 나와. 이것도 나와. 잘안 나오지만 이것도 나온다. 그럼 다 나오는 거네. 그럼 이런 건 뭐가 어떻게 나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수정전 수정어가 다 나온 다음에 야 기발행 미인투수표 얼만데? 뭐 그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가 X하고 뭐 구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놈도 물어보고 요놈도 물어보고 요놈도 물어보고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은 안 나오겠지만은 만약에 차이가 난다. 이 차이 금액은 횡령 금액입니다. 여기는 차이가 안 나잖아요. 이거는 이제 고득점용이다. 고득점용. 하지만 시험에 안 나올 것이다. 우리는 회계사 세무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사 세무사 문제들은요, 뭐 차이 금액에서 횡령 금액이 얼마냐. 횡령이 있으니까 금액이 다른 겁니다. 회사 측 모르게 은행에서 횡령하기 때문에 은행 돈 빼서 해외에 날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요 잔액이 더 작겠죠. 회사는 모르고 있고. 하여튼, 그게 이제 횡령 금액이니까 나올 수는 있지만은, 나올 확률은 희박하다 이거죠. 네, 연습 문제 풀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가 6개가 있는데, 좀 스피디하게 좀 다, 웬만하면 다 제가 풀어드리는 걸 할게요. 웬만하면은. 아직은 뭐 시간에 쫓기지 않으니까. 웬만하면은 좀다 풀어드리는데 좀 빠르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금이 얼마냐 이거죠. 1번도 현금 얼마냐, 2번도 현금이 얼마냐, 현금 얼마냐. 그래서 거기 통화 현금 맞죠. 타임 발행 수표 현금 맞죠. 세 번째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이 맞습니다. 오른쪽에 우편은 현금이 아니고요. 그리고 당좌 개설 보증금은 어디입니까? 걔는 장기 금융상품이죠. 걔도 아니고 마지막에는 만기가 도래된 국채 이자표 현금이 맞습니다. 그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더하시면은요. 답은 뭐 2620400 이렇게 나와요. 2620400. 어차피 뭐몇 페이지 넘기면은 뭐 뒤에 답이 있으니까요. 두 번째도 현금이 얼마냐 이거죠. 보관 중인 현금, 그게 아까 시제액이다라고 했죠. 시제액, 회사가 갖고 있는 현금, 그게 현금 맞습니다. 요구불 예금도 현금이야. 아까 그 보통 예금, 당좌 예금, 자기압 수표, 각종 수표는 현금이다라고 했죠. 지금까지는 다 현금이네. 오른쪽에 바드럼 뭐예요? 우리 회계 원리 때 배운 거 바드럼 뭐 매출 채권이죠. 걔는 아니고 선급금은 선급금이랑 계정 과목이 따로 있잖아요. 걔도 아니고 우편한 증서는 우편한 같은 거다라고 했었죠. 우체국이 발행한 일종의 수표다. 그럼 걔도 현금이 맞네. 얘도 네 개네요. 하나, 둘, 셋, 네개다 더하시면은요, 1,200원이 나와요. 세 번째. 얘는 문제가 특이하죠. 1년 만에 현금이 7,000원이라, 그 다음에 당좌예금 잔액을 물어봤어요. 거기 환율이 유로예요. 1유로가 1,500원이고 1달러는 1,000원이다라고 가정을 한 것이고요. 그럼 여기 있는 거다 더한 게 7,000원이다 이런 얘기네. 그럼 뭐좀 복잡하니까 뭐 쓰면서 합시다. 국내 통화 현금 맞고요. 보통 예금 현금 맞죠. 2유로야. 그럼 2유로 곱하기 거기 1유로당 1,500원 했으니까 곱하시고 1달러. 자, 외국 돈도 다 포함이다라고 했었죠. 1달러는 환율이 1,000원입니다. 양도성 예금 증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기간이 중요한 것이죠. 취득일로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가 맞죠. 12일. 그러니까 그것도 현금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더하기 오른쪽 가서 수입인지는 아니고 우편한 현금 맞죠? 400원. 당좌 예금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X가 되고 이렇게 한게 7,000원이다 이런 얘기죠. 저출액. 그 X가 나오겠네요.
그렇게 하시면요, 답은 1,800원이 나옵니다. 4, 5, 6번은 은행 계정 조정표입니다. 4번. 인수의 잔액이 나왔고요. 그 4번은요, 여러분이 각자 해보세요. 4번은 여러분이 각자 해보시고, 5번 가겠습니다. 5번, 6번. 5번은 당좌회금 정확한 잔액이 얼마냐라는 문제입니다. 쭉 가면은 이제 첫 줄에 한국의 두 번째 줄에 잔액이 15만 원이네. 여기가 한국 15만 원. 은행은요, 잔액이, 잘못 봤네요. 은행이 요거였네. 15만 원. 잘못 봤습니다. 잘 읽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그다음에 회사 측은 거기 세 번째 줄에 1, 49. 4,000입니다. 그리고 이제 박스가 조정사항이 되고요. 조정 후 잔액이 같아야 되겠죠. 네 가지의 조정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회사가 입금한 2만 원이 은행에서 입금이 X2년도로 됐다. 우린 지금 X1년 말에 있죠. 그것이 은행 미기입 예금이 되죠. 은행 미기입 예금. 그래서 2만 원. 은행에서 은행 처리 안 한, 그 입금 처리 안한 거니까 은행을 플러스 시켜야지. 은행 미기입 예금. 우리가 답안 작성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야, 그러면 이런 거, 네가 말한 것처럼 은행 미기입 예금 이런 단어들을 써야 되냐? 쓰면 좋겠지만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거기 번호가 있잖아요. 번호를 쓱 쓰면 되겠지,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뭐 이름을 꼭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수표가 있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인출이 나왔어. 어? 기발행 민주 수표죠. 회사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한 장만이 아직 인출이 안 됐다. 이미 수표를 발행했지만 인출이 안 됐다. 그게 기발행 민주 수표. 인출 단어 나오면은 기발행 민주 수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얘는 은행 측 마이너스 했었습니다. 은행 측 마이너스. 은행에서 보내온 예금 증서 세 번째 이자가 있는데 이번에는 이자 비용이 아니라 이자 수익이겠죠. 예금에 대한 이자니까 회사 장부에 반영이 안 됐대. 그럼 반영하면 되지. 회사 측 플러스. 이름은 뭐 이자 수익이겠죠. 이자 수익. 1,500원. 그다음에 회사가 발행한 수표 2,100원인데 역시 실수로 1을 하고 2를 거꾸로 봤대. 1,200원으로 잘못 기재했다.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2,100원의 당좌예금을 날려야 돼. 까야 되는데 대변의 1,200원의 당좌예금을 깠죠. 그럼 어떻게 더 까야지? 900원 더 까야죠. 이렇게 해서 회사 측 오류. 그러면 더 이상 없잖아요. 그다 하면은요 15만 원이 나와. 15만 원. 여기도 15만 원, 여기도 15만 원. 그럼 이제 맞았으니까 아 이게 답이 되는구나. 했는데 금액이 다르면은 자기가 실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 하나 더 보시죠. 6번. 이번은 보니까 두 번째 줄에 조정 전 잔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조정 전 잔액 은행 측이 A고요. 회사가 B래. 그리고 세 번째 조정 후 인수 회사죠? 10만 원이다. 그럼 여기가 10만 원인데 어차피 조정 후는 숫자가 같은 거니까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같다는 걸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예금이자 5,000원이 회사에 반영이 안 됐대. 그럼 회사가 반영하면 되겠네. 5,000원 플러스. 이름은 뭐 이자 수익이죠, 뭐. 예금이자 또는 뭐 이자 수익. 그 다음에 부도됐는데 수표. 부도 수표죠. 회사 측 마이너스입니다. 24,000원 마이너스. 부도 수표. 세 번째, 매출 채권 추심. 제가 받으러움 추심이다라고 했죠. 그죠? 어음 추심. 추심 어음이, 그 어음이 받으러움이고, 그 받으러움이 매출 채권이죠. 그럼 이거는 추심 어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추심 어음은 통지하지 않은 거죠. 그죠? 통지 안한 거죠. 은행이 회사한테 통지하지 않은 거. 그게 추심 어음의 상황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부 좀 하면은 추심이란 단어 딱 보자마자 바로 또 회사 측 플러스 되겠죠. 추심 어음 플러스. 회사 측 플러스. 인수가 입금했는데 은행에서 입금이 안 됐대. 은행 미기입 예금. 은행 플러스 4,000. 마지막에 있는 거 인출 보자마자 기발행 미인출 수표입니다. 은행 측 마이너스.
제가 말했잖아요. 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부도수표, 추심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발행 민주수표. 요세 개가 가장 중요하죠. 이렇게 하면 A값, B값 구할 수 있잖아. 이거 뭐 풀어도요? 아, 이거는 다 알죠? 네, 그렇게 하면 A값은 11만 2천 원 나오고요. B값은 10만 6천 원이 나옵니다. 예, 11페이지 갑니다. 11페이지. 예, 이 정도로 나가면 이제 상당히 천천히 나가는 겁니다. 첫날만 그래요. 제가 첫날은, 천천히 나가요. 첫날만. 수치채권. 여기 받으러, 다시, 1절에요. 매출채권, 미수금, 대여금 있는데, 이거는 시험과는 관련 없죠. 그냥 기본적인 거니까, 그냥 말로 합시다. 매출채권은 저기 맨 끝에 뭐라 돼 있어요? 다 까먹었나? 매출채권. 반대까지 매입채무죠. 같이 합시다. 저쪽이랑 같이. 매입채무. 필기하려고 하는 이유는 요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받으러움하고, 외상매출금. 외상매출금. 여기는 직업어. 회계 올릴 때다 공부한 겁니다. 외상매입금. 매출채권인데요. 일단은 이게 얘랑 같이 하죠. 이런 거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말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첫날답게 네 개의 뜻을 써드릴게. 주된 영업과 관련된 것이다. 여기는 주된 영업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이네 가지 공통점 외상입니다. 외상입니다. 외상. 다 외상과 관련된 거야. 외상. 외상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런 건 기본이기 때문에 이 자체가 시험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말로 하려다가 첫날답게 써드리고 있는 것인데, 뭐 이런 얘기지. 우리가 받을 돈이 있다. 근데 재고자산 팔았는데 못 받은 돈이야. 매출채권이죠, 그쵸? 재고 팔아서 못 받은 돈. 근데 뭐 차량을 팔았는데 못 받은 돈, 미수금. 토지 팔았는데 못 받은 거, 미수금. 주식 채권, 금융상품 팔았는데 못 받은 거, 미수금. 이런 얘기죠. 상품을 외상으로 샀습니다. 그럼 이제 매입 채무가 들어가겠죠? 상품 외상으로 샀다. 그 자체가 주된 영업과 관련된 거다. 이 주된 영업이라는 거는 사실상 재고자산 관련이다. 제가 뭐 예를 들었었지만 그 실무 때문에 그런 것이고,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재고자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통업을 가정하고 공부하는 겁니다. 유통업 베이스의 회계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회계가 재무회계다라고 했는데 유통업 베이스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겠어요? 상품이지 뭐 상품. 상품을 외상으로 팔았다. 상품을 외상으로 샀다. 나머지 자산을 외상으로 팔았다. 나머지 자산을 외상으로 샀다. 됐죠? 이렇게. 어음거래면 받으러움, 직업어음. 어음거래 아니면은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 이렇게 하는 거죠. 두개 합쳐서 통합계정으로 쓴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도 통합계정으로 쓴다. 이 정도는 뭐다 이미 떼고 온 거죠. 아, 대여금은 반대가 차입금이 되겠죠? 예, 안 중요하니까 이제 말로 하죠. 대여금의 반대 차입금이고, 또 다시요. 대여금은 돈 빌려준 것이다. 받을 돈 채권이고, 차입금은 돈 빌린 것이다. 갚을 돈 부채가 되겠죠? 이런 거는 기본이니까, 뭐 시험과는 뭐 직결되진 않고요. 그다음 2절에 보시면 매출 채권의 인식과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또 하나 정리해 보죠. 저기 이제 판매자, 구매자. 매출 애누리가 있고요. 매출 환입이 있어요. 환입. 매출 할인이 있습니다. 할인. 저쪽 입장에서는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 그래서 결론부터 말하면은요, 우린 이걸 아시면 돼. 매출 창합이다. 의외로 뜻은 안 중요합니다. 뜻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설명을 드리겠지만 뜻은 안 중요해. 매입 창합이다.
요 매입은요, 매출은 다 아는 건데, 매입은 뭐냐? 상품 매입을 의미합니다. 원래는 자산 매입인데, 우린 유통업이다라고 했잖아, 유통업. 그러니까 상품을 사고 파는 그런 업종들. 그래서 하여튼 유통업 베이스에서는 이제 여기 상품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상품에서 차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유통업이니까 좁히면은 결국은 상품가 차감이다. 다시 말하면 매입 차감하면 뭐요? 재고자산 차감이다. 이런 얘기죠. 뜻은? 이것부터. 반품이다. 뜻은 몰라도 돼요. 그럼 분기 갖고 해보죠. 뭐 분기 갖고. 내가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여기다가 매출 채권. 물건을 외상으로 팔았어. 100. 여기다가 매출 100 이렇게 하겠죠. 근데 반품을 시킨 겁니다. 짜증난다고. 야, 취소시킨 거야. 10만큼을. 그럼 매출도 10을 까고 매출 채권도 10을 까는 겁니다. 반품 시킬 때 이렇게 매출 채권. 전체 다 반품이면 뭐다 100을 깎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매출 안 하고 뭐 하는 거? 매출 환입 이렇게 매출 환입. 그래서 매출 차감이라는 얘기는 뭐냐? 재무제표는 이렇게 고친다는 얘기죠. 재무제표는 순회법으로 매출이 90이 고친다. 뭐 당연히 매출 채권 90인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 회계는 총액법이잖아, 총액법. 총액법은 뭡니까? 다 표시하는 거죠. 다 따로따로. 상계 안 시키고, 이거는 상계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상계시켜서 이렇게 한다. 그왜 순회법이 가는 겁니까? 다 총액법인데, 우리는 회계는. 안 중요한 거는 이게 순회고로 가라, 이거. 안 중요한 것들은 순회고로. 가끔 가다 나온 것이죠. 우리가 다 총액법 기준의 회계 처리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가다가 안 중요한 것들은 순회고로 퉁쳐서 상계시켜라, 이런 얘기죠. 매출. 집 나간 놈이 거꾸로 해서 다시 들어왔다. 돌아와서 다시 들어왔다. 매출 환입. 그럼 저쪽 입장에서는 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쪽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상품을 외상으로 샀어. 차변의 상품. 이 상품이 이제 매입입니다. 100 주고 외상으로 샀다. 그럼 매입 채무 이렇게 했겠죠? 매입 채무. 그런 다음에 이제 반품 시킨 거야. 그럼 어떻게? 이것도 까고 이것도 까는 거죠? 매입 채무 까고. 뭐 저쪽 입장이니까 당연히 숫자는 똑같고요. 매입 직접 안 까고 어떻게 매입 환출 이렇게 매입 환출. 그러면서 재무제표는 또 순액으로 해서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 매입이 뭐예요? 상품이잖아요. 상품이 90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순액으로 이렇게 차감돼서 똑같은 얘기죠. 매입 들어온 놈이 돌아가서 다시 나갔다 이거죠. 환출. 반품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품질이나 수량상의 문제로 깎아주는 거. 품질 또는 이제 수량상의 문제로 깎아주는 거. 품질이나 수량에 좀 문제가 있다. 깎아달라.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거 대신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매입 애누리. 여기는 매입 애누리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야, 왔는데 사과가 몇개좀 비네. 또 품질이 좀 썩었네. 거지 같네. 좀 깎아달라는 때 쓰겠죠. 깎아줬을 때 이렇게 분기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에 있는 할인은요. 외상대금 조기 지급으로 깎아주는 거. 조기 지급으로 깎아주는 거. 그럼 여기 대신에 뭐겠어요? 좀 매입 할인이 들어가겠지. 이것도 매입 할인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서 할인, 여기도 할인. 하지만 뜻은 몰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거 나오면은 차감이다. 차감이다 하시면 돼요. 차감이다. 그래서 거기 2절에, 11페이지 2절에 굵은색 보시면은요. 굵은색, 2절에 굵은색이니까 거기 알죠?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매출은 총 매출이 아니라 매출 환입, 애누리, 할인을 차감한 순매출이 포함된다. 이미 얘기한 거죠. 뜻은 뭐다 했으니까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12페이지. 매출 할인이 무려 한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요한 페이지 걸쳐 나오는데, 일단 뜻은 했으니까 거기 앞에 두 줄은 된 것인데 그두 줄의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줄에 어느 기업이 2-10, N-30이다. 그럼 그게 뭔데? 그게 이런 거예요. 거기 쭉써 있는데 야,
늦어도 30일까지 돈을 줘라, 외상대금. 10일 안에 돈 주면은 2% 깎아줄게.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해요, 실무상으로도. 그래서 뜻이 그건데, 회계처리가 뭐 어쩌고저쩌고 한 다음에 뭐라 돼 있냐면은, 중간쯤에, 매출 할인에 대한 회계 처리는 뭐 총액법, 순액법이 있는데 IFRS는 또 총액법 회계 처리인데 그게 뭐냐? 바로 보시죠. 예제를 바로 보시죠. 일단 이 예제는 안 중요합니다. 이 분기는 전혀 몰라도 됩니다. 전혀 몰라도 됩니다. 눈으로 볼게요, 그냥. 안 중요하니까. 야, 2-10, N-30이야. 그럼 늦어도 30일까지 줘야 되겠고, 10일 안에 돈 주면 2% 깎아줘라. 우리한테 필요한 숫자는 2-10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X년 초에 외상 매출을 하였다. 그리고 1월 8일 날 2분의 1 외상대금을 지불했다. 500만 원이겠죠? 나머지 500만 원은 1월 15일 날 지불하였다. 이런 얘기죠. 총액법에 따라서 회계처리하시오.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IFRS는 총액법 회계처리인데 그게 뭐냐? 보세요. 일단 물건 팔았을 때 판매회사 보시죠. 매출재고 매출.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1월 8일 날 절반의 돈을 받은 겁니다. 다만 얼마 받은 거요? 490만 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총액법 회계처리가 뭐냐면은 매출 할인이 없을 거라는 가정하에 그냥 전체를 매출 채권 매출을 다 잡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순액법 회계처리는 매출 할인이 있을 거라는 가정하에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을 인식하는 겁니다. 하지만 분기 안 중요하다고 했어요. 요한 페이지, 12페이지는 제가 그냥 전체 통으로 다 날려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 전에. 그러면 매출 할인이 없을 거라고 가정했으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매출 다 인식했고, 그 다음에 돈을 490만 원 받는 거죠. 왜? 500만 원 곱하기, 계산기 돌려보세요. 500만 원 곱하기 0.98 해보세요. 그럼 490만 원이죠. 왜 0.98 한 거예요? 2% 깎아준다며. 다만 절반만 입금이 됐으니까 절반만 2% 깎아주는 거죠. 그래서 요때 쓰는 것이 매출 할인이다. 그 10만 원이. 그 10만 원 어떻게 나온 겁니까? 500만 원 곱하기 2% 한 거죠. 그래서 매출 차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500만 원 날라가고, 매출은 네, 현금 490 받고 매출 할인이 10만 원입니다. 그다음 1월 15일은 이거는 10일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외상 매출로부터 10일 넘어갔으니까 깎아주면 안 되겠죠? 그럼 당연히 차변에 현금 500, 대변에 매출 채권 500이 되겠죠. 그럼 매출 할인이 등장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안 중요하니까 눈으로 봤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기업 회계 기준이다라는 것인데 안 중요합니다. 구매자는 똑같겠죠. 차변의 매입, 대변의 매입 채무. 이 매입이 상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실상 상품이라는 재고 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역시 숫자는 똑같아요. 490만 원 현금 갚고요. 매입 채무 절반, 500만 원 날라가고, 매입 할인이 10만 원 날라가는 거죠. 그렇죠? 재라는 판매자하고 계정 과목만 다른 것이지, 완전 똑같죠. 그리고 역시 나머지 50%는 10일이 넘어갔기 때문에 매입 채무 500 날라가고, 현금 500, 이런 식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매출 할인의 분기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매출 할인 갖고 좀 공부 좀 빡시게 하고 싶어.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매출액만 중요한 거예요. 매출액. 그러니까 판매자 쪽에서는 그것만 쫓아가시면 돼요. 판매자 쪽에서는 내가 이거 갖고 정말 시험 문제 대비하고 싶어. 매출액. 이거 얼마인지. 이거 그다음에 구매자. 매입인 거죠? 상품. 이거 얼만데? 그거만 찾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이거 분기 필요합니까? 분기 필요 없지. 그냥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돼. 어차피 만약에 이거 갖고 어거지로 시험이 나오면 이런 건낼수 있는 거예요. 아이, 뭐 상식으로 접근하면 되는 거지. 야, 500만 원은 2% 깎아준다며. 0.98. 나 이거 바로 안 돼. 어떻게 써? 1 빼기 0.0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500만 원은 10일 안에 돈이 안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도 똑같겠지. 똑같겠죠. 그러면 얼마지? 990만 원. 답이 이렇게 돼요. 여기도 990만 원. 시험에 낸다면 이거밖에 못 내는 거죠. 분기하시오. 그딴 거 시험에 없. 다음을 회계 처리하시오. 그런 시험 문제는 없어요. 우리가 회계사나 세무사, 그쪽은 이제 회계쟁이들을 뽑는 거기 때문에 회계 처리 문제도 많이는 안 나오고 한 20문제 중에 한 문제는 나와. 2차에서. 뭐 1차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우리는 회계쟁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회계처리가 더더구나 나올 수가 없고요. 2000, 몇 년이야? 14년부터 2차로 바뀌었죠. 우리 재경관리사가 아니라 손해사정사 회계학 쪽에서 2차로 바뀌었는데, 2014, 14, 15, 16, 17, 18, 19,
6년 동안 회계처리 문제는 단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이건 제가 예상을 했던 거야. 안 나올 거라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회계처리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딱 챙기시면 돼. 근데 이거는 회계처리 안 하더라도 다 알잖아요. 됐죠? 그다음에 이제 13페이지 대손회계입니다. 이 대손회계인데 참 시간이 애매하죠. 그렇죠? 애매합니다. 애매하기 때문에 한 1분 정도만 한번 얘기해보죠. 그래서 마실 것인데 대손 쪽은 이겁니다. 채권 손해보는 게 대손이겠죠. 거기에 대해서 회계처리를 공부하는 것인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냥 인트로만 합시다. 인트로만. 우리 회계학 시험에서 회계처리로 문제를 풀 필요가 없다. 그림 가지고 다 해결하면 된다. 하여튼 뭐 그림이 아니더라도 각각 요령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요령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시험에 나온 게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유일하게 회계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이 대손 충당금 이쪽하고 그리고 나중에 부채에서 배울 재판부증 충당부채가 있습니다. 요두개 빼고는 회계처리를 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계처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이거는 쉬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